안녕하세요. 풀풀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도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2024년 4월 27일입니다. 아침에 한 7도까지 내려갔었고요. 낮 기온은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30도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고추 심은 게세 번에 나누어 심었는데, 생장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밑에는 지난 4월 13일 날 심었어요. 4월 13일 날 심은 거는 보면은 봐도 지금 새까만 게 지금 대도 그렇고 다 자리를 잡았죠. 보통은 이제 그 냉해를 입게 되면 대가 자주색으로 변하는데 자주색도 없죠. 물론 약간 영양제를 주고 아미노산을 좀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봐도 하나같이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4월 20일 날 심은 거딱 일주일 차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내가 보식을 한거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괜찮고 이렇게 넘어가서 봐도 여기도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 위로는 20일 날 심은 거예요. 20일 날 심은 거는 그 종자도 거의 같은 걸 일부러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요 비교가 될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일주일 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랗고 대가 가늘고 이쪽 거는 보면은 대가 지금 굵직하잖아요. 일주일 차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사실 그동안에 뭐 날씨가 괜찮긴 했는데 고추가 좋아하는 온도만은 아니었어요. 이 위에도 보면은 지금 연두색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좋아하는 온도는 아닌데 물론 밤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 올라갔을 때 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는 그래도 일단 고추는 좀 일찍 수확하는 게그이 목적이 빨리 수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빨리 수확을 하지 않으면은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붓질 않기 때문에 그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시험 재배를 좋아해서 작년에 해봐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괜찮았어요. 작년에 냉해 두번 있고 괜찮아서 올해도 이렇게 일단 시도를 했는데 지금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직포 까는 작업하고 위에는 부직포를 다 깔아놨고 현재 그러니까 말뚝을 고정시키는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인데 참 일을 잘해요. 뭐 똑바로 세우는 거를 좀 못하긴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캄보디아? 똑바로 서 있는가 봐가면서 하고 있죠. 아주 힘도 좋고요. 말도 고정시키는 데는 최고입니다. 또 저는 그 23일 날 심은 게또 있어요. 23일 날 심은 것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심은 지 3일 된 고추입니다. 지금 이제 땅 냄새를 맡기 위해서 지금 아주 길을 쓰고 있죠. 지금 뿌리가 아마 많이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직포는 이제 깔아놨고요. 오늘 2주일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된 거하고 3일 된거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